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두 자로 쉽게 표현하면, 아멘.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어떻게 먹어요? 아멘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식을 할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현재 사시고 또 앞으로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을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하냐, 옛날에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지금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멘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본문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오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떠오르실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여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 배를 채우고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사람들은 떠나가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제가 뭐라고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2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정말 기특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기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또 자기가 잘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이때 얼마나 자기한테 프라이드가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이 말씀을 하고 살아계신 거룩한 자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저희도 보기에도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탐구해 보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다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복음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예수님. 이게 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먹고 마시고 싶다, 아멘으로도 부족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보양 먹는 것보다 더 영의 양식을 이 성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